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17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쪽수 17이 쓰여있진 않습니다만 2편 집합건물법이죠. 저 앞에 목차 앞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출제가 그 분량이요. 그러니까 2편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입문서지만 여기도 크게 쓰시고요. 한 문제. 2편 집합건물법. 그 글자보다 더 큰 글자로 한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몇 문제짜리 법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8쪽 보도록 하시죠. 네모 1번 건물의 구분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집합건물법이 무슨 법인지에 대해서 법에 뭐 친절하게 딱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가죠. 다음 같은 겁니다. 건축법 앞에 잠깐 보셨죠. 어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번 땅이 있고 그러니까 101번 땅에 그러니까 A 개똥이가 건물 한 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을 지어서 누구 소유요? A 온전한 소유로 뭐 공용 없고 다른 사람 없고 다른 권리 없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땅 하나, 건물 한 동, 온전한 소유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권리관계의 시작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가 건물 또 이제 그 여러 집이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짓다 보니까 땅은 하나입니다. 이걸 그냥 그럼 숫자를 1번 땅이라고 1번 아마 11번 땅이요. 12번 땅입니다. 12번 땅 하나이고 거기에 건물 한 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명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B1부터 B10까지 10명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상가 건물 아파트 등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복잡한 관계로 가면 땅 여러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거기에 건물이 오르는데 거기에 여러 동의 건물이 올라섭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요.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처음에 꼭 한 필지 땅만 찾아서 거기다가 큰 땅 한 필지 땅만 찾아서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 땅을 사서 하나의 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동을 짓잖아요. 여러 동을 짓는 거는 이제 뭐 주택법 등 다른 법으로 가시고 우선 집합건물법에서는 뭐고요? 하나의 땅에 한 동의 건물이 올라서 있는데 거기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지금 이걸 떠올리는 상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건축법, 집합건물법을 거쳐서 이제 주택법, 기타 법들로 이어져 가겠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자고요. 그게 그러니까 18쪽에 있는 네모 2번 용어정의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고요. 이쪽에 계단이 바깥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뭐 건물 내부에 있을 수 있죠. 내부에 있지만 계단이 이쪽으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이름들이 정해지는 거죠. 여기 501호 그러니까 그 B1이 전적으로 소유한다. 여기는 그 사람만 소유하는 거죠. 전유 부분. 그러니까 계단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한다.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 이 한 동이 올라서 있는 이 땅. 그러니까 땅이 논밭으로 쓰자는 땅이 아니라 건물 대지로 쓰자는 땅이잖아요. 그 땅이 대지가 되는 거죠. 나 됩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B1, 여기는 B2 등으로 한다면 B2는 여기 걸 갖는 거지 여기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건물 통째에 대해서 10명이 동등하게 지분 10분의 1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여기만 B1이 소유한다. 구분해서 소유한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 다음 여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똑같으면 면적 비율만큼 아니 면적이 같으면 똑같은 비율만큼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지 소유권이라고 하면 10명이 대지 소유권 각각 하나씩 10개를 갖고 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 10개다. 이게 복잡해진다고요. 여기가 복잡해지니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하고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이제 앞부분, 뭐 일정에서는 이겁니다. 501호를 팔면, 아니 뭐냐, 그냥 구분해서요. 501호와 이 계단 이용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걸 구분해서 따로따로 팔 수 있나요? 501호 돈이 좀 모자랍니다. 뭐 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주리 보너스가 안 나왔어요.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501호가 나 계단, 그러니까 나 이 건물에 대한 계단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 내 계단 사용권만 살 사람. 계단 사용권만 따로 끊어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 501호가 같이 따라간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권리만 따로 살 사람, 이건 따로 있고 이것만 따로 있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공용 지분, 대지 사용권 같이 따라간다. 끝. 이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타 한두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그 이제 문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책 18쪽 1장 건물의 구분 소유. 네모 1번 생략, 아, 네모 1번이요. 이 구분 소유 이 개념이 뭐냐고요. 한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별 사항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알 수 있다. 한동인데 구조상 구분이 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각각 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목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곧 이어나오는 구분 소유권이 되는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권 뭐 여기 이걸로 설명 다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글자 있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네모 2번에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권, 동그라미 2번 그 사람 구분 소유자, 동그라미 3번 여기 501호를 전유 부분, 동그라미 4번 이 계단 부분을 공용 부분, 동그라미 5번 그 한동에 올라서 있는 땅이 건물의 대지, 동그라미 6번 그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죠. 네모 3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요. 20쪽에 2장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그냥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모 1번 나중에 보시고요. 네모 2번 양괄호 2번 공유자의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면적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똑같은 평수면 지분 다 똑같고 평가 크기가 다르면은 그 면적 비율에 따라서 지분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쪽 와세요. 21쪽에 3장 관리단 관리인이 있습니다. 표가 두 개인데요. 먼저 왼쪽은 다 아십니다. 아니 다 아시는 건 아니네요. 옛날에 다 아셨어요. 언제요? 중학교 때요. 그리고 뭐 그 몇 년 전에 대한민국 헌법 공부 바람이 불면서 초등학생들도 그때 다 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잊으신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잊으신 분 계시고 뭐 그 왼쪽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왼쪽이요.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이요? 국민이요? 국민이죠. 뭐 대통령이 더 높은 사람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국민 주인이라고요. 5천만 국민의 약속을 뭐라고 하고요?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300명이다, 무랭이. 아니면 그 대통령, 그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부름꾼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5천만 국민 투표로 정하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의 약속, 헌법 개정이라든지, 중요한 공무원 선출, 그 5년 임시직, 한시직이지만, 중요한 공무원 선출,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 이런 것들은요, 국민 투표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매번, 5천만 국민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 국민대표를 뽑았죠. 너네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지킬 약속을 정해라. 그게 뭐고요? 입법부, 300명 국회의원이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뭐고요?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행정부 법을 집행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이게 나쁜 짓을 하는지는 않는지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입법부에서 행정부 감독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국가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 감사를 하잖아요. 그 뭐고요? 국가 행정 감독, 국가 행정 감사, 국가 행정 감사, 국정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합니다. 그와 똑같은 그림이 옆에도 적용된다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 10명짜리, 뭐, 사람 숫자를 좀 늘려볼까요? 뭐, 50명짜리, 100명짜리, 100명짜리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1층에 있는 관리인 아저씨가 아니라 100명이 주인이죠. 구분 소유자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주인이고, 구분 소유자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관리단,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관리단입니다. 이 100명, 100명 약속을 뭐라고 하고요? 규약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100명 투표로 결정을 해야죠. 뭘 하고요?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매번 100명 모이기가 어렵다고요. 그렇게 해서 20명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별 얼마 안 되는데 뭘 만들어? 그냥 만들지 마. 그냥 모여서 회의하면 되지, 100명? 할 수도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고요? 관리에 대한 위원회인 거죠. 아, 그리고요. 여기에 관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출근하셔서 그러니까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이 일을 집행해서 될 그러니까 책임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고요? 관리인이죠. 입니다. 관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 판매 사보 시험인가요? 주택 분양 사보 시험인가요? 주택 관리 사보 시험이죠. 주택을 뭐 하자고요? 관리하자는 겁니다. 관리에 대한 얘기는 빠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라고요. 관리는 또 이제 하나 더 가면 관리를 하는데 허술한 관리요, 안전한 관리요, 안전한 관리를 해야죠. 안전관리 개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틀은 뭐 여러 군데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도시정비법 등등등에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흐름이고 왼쪽 그림을 아시는 거죠. 됐습니다. 이런 틀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모 1번에 동그라미 1번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의 세압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자동빵으로 설립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22쪽에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는 선임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를 보조하면 되지 꼭 구분 소유자, 건물 부분 주인, 500지로 주인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한 개의 땅, 한 동의 건물, 구분 소유. 이게 집합건물법입니다. 다음 내용이요. 23쪽짜리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8문제죠. 8문제고요. 다음 24쪽 아세요. 1장 총론, 네모 1번 목적, 네모 2번 주택법 적용 대상. 주택법이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된다? X.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먼저, 표에, 네모 2번 표에, 오른쪽을 보시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건설 공급하려면, 또 대지조성, 집 직교한 땅, 만지국미터 이상 조성하려면, 건축법만이 아니라 주택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주택법 적용은 한 번에 30만 이상, 단독주택 30채 이상, 공동주택 30채 이상, 집 직교한 땅 만지국미터 이상, 건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관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승인받아서 30만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건 바탕이요. 그러면 이게 대비되는 게 왼쪽으로요. 건축법. 건축법은, 지금 이 주택법이 한 번에 30채 이상 때 주택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0채 미만. 29채까지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지붕 있죠. 그냥 건축법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파는데 한 번에 30채 이상 지을 때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25쪽에 네모 3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다음 보시면 26쪽에 네모 4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먼저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도 있죠. 뭐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 여성은 다 젊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남성은 다 나이 든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류 기준이 다른 거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몇 살부터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몇 살부터요? 나보다 5살 많은 사람이야. 내가 80이 됐어도 아직 나는 젊습니다. 할 일 많아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20살이어도 젊죠. 아유, 꼰대들 저기 아유, 말도 안 통해. 25살, 5살만 넘어가도 말이 안 통해요. 나이 든 사람. 근데 그렇게 기준을 따지면 이제 어떻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한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0시 뒤로 태어난 사람은 젊은 사람.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 밤까지 태어난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비슷하게 대한민국 집을 나누는데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런가 보다? 뭐, 그리고 이건 서류 보면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에? 뭔 소리래?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와서 물어봐도 우리 집이 국민집이에요? 국민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에요? 몰라요. 관리사 사무소만 소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어느 집 중에 그 집을 처음 지어서 집장사가 처음 지어서 처음 파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옛날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기억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집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서류들을 다 뒤집어 보기 전에는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도 없고요. 지금 어느 장부에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건 다 아는 거고요. 민법으로 따지면 집주인 한 명, 집주인 여러 명이 되는 거지만 네, 이 법규에서는 그 구분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있는 거고요. 민영주택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는 거고요. 구분 범주가 다른 거라고요. 범주가 다른 겁니다. 25쪽 아세요. 네모 3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네, 첫 번째 표는 이제 건축법과 비교하는 얘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두 번째 표에서요. 구조에 따른 분류.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표 첫째 줄,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가 단독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가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써놓으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기들도 다 아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책으로 써져 있으면 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시험 공부다 하고 보시면 어려운 겁니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 애기 유치원은커녕 어린이집 애기들도 다 알아요. 자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개똥이 뭐 애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너무 지루졌군요. 아,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죠. 무슨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 통째로 다 쓰는 거잖아요. 건축물 전부에 부속토지,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얘는 건축물 통째 다요? 그러니까 603호만요? 603호만요.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인 거죠. 됐습니다.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고 그 두 번째 표 계속이요. 공동주택에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연, 다.
연다이고 아파트 주택 5계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 4계층 이하 연립과 다세대 660 초과와 660 이하로 구분됩니다. 예,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돼요? 저건 연립이에요? 다세대요?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요 숫자 아시면 됩니다.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일단 서로 소리 내시고 익숙해지면 맞춰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빌라는 내가 산 나는 빌라 살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간대요? 몰라요. 재봐야 돼요. 빌라는 주택법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집장사 아저씨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주택법 용어가 아닙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26조요. 그러니까 그 네모 4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요.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이 그러니까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뒤로 주택법의 기본 숫자가 이제 85제곱미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5제곱미터가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그 아래 첫 번째 표를 보시죠. 첫 번째 표는 직접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해설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제도가 왜 생긴 거냐. 두 번째 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입니다. 국민가수, 국민차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인 사람들이 작은 집, 네, 작은 집인데 너무 작으면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85제곱미터가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추가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아 이거 평으로 25.7 3.3제곱미터. 아무튼, 뭐, 그런, 뭐, 예전에 쓰던, 뭐,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칠판에 직접 쓰면, 그러니까 그, 표기법 위반으로 10만원 과태료 나와요.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 10만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금은방에서 금 한 돈에 얼마? 10만원 과태료예요. 집장사가 집 한 평에 얼마? 10만원 과태료예요. 근데 옛날에 쓰던 뭐 어떤 단위가 있었다고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면, 그니까 30 내지, 그니까 34, 어찌고저찌고, 뭐 그런 평형이라고 이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34평이면 3명, 식구 3명 사는데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그 정도면 됐다. 그니까 최소한 이 정도만 갖춰도 생활하는 데는 됐다. 아무튼 이걸 작게 보는 거죠. 작은 집, 85제곱미터, 30평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 없는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이에요. 그럼 이제 국가지방에서 직접 지어서 팔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돈을 빌려주고 민간이 집을 짓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요, 네모 4번에 저 아래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 몇 제곱미터 이하요? 85제곱미터 이하. 다음에 그 첫 번째 표 국민주택 집 없는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 제도입니다. 네, 됐고요. 다음 쪽 보시면 27쪽에 네모 5번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표에서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죠. 첫 번째 칸에요. 근데 그 이름들이 각 법마다 좀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실 뿐만 아니라 법규 전체를 외우지 마세요. 법규는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서도 안 됩니다. 그냥 세 번, 다섯 번 하시고 문제 보시면 돼요. 세 번, 다섯 번 수업을 들으시고 계속 소리내면서 했는데 문제에서 틀려요. 그러면 그 대목 다시 또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문제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을 처음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 번 계속 표로 소리내면서 따라서
수업 들으시고 세 바퀴 돌고 그다음에 두 바퀴 더 계속 혀로 소리 내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문제집 공부하실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서 세 번 보신 다음에 기본서에 한 토막 그다음에 문제집에 한 토막 보시고 틀렸으면 다시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서에 한 토막 문제집에 한 토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기본서에 큰 법 하나 문제집도 법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외우고 있구나. 그럼 이걸 외워야지 하는 게 생긴다고요. 그때 외우시는 겁니다. 다섯 번 보신 다음에 그때 외우시는 거지 처음에는 외울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27쪽이죠. 27쪽은 이겁니다.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A가 소유자이고 A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어요. 401호요. 202호는 그러니까 B가 소유자이고 근데 B가 거주하지 않고 그 집을 그러니까 C가 살고 있습니다. C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이 B와 C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자기 집 자기가 살 수 있고 산다는 것과 산다는 것 구분하시는 것 이렇게 매번 구분하지 않아도 알겠죠. 사고 판다. 돈을 주고 매입한다. 산다. 그것과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거주한다는 것과 산다 산다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A가 소유자이고 A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202호는 B가 소유자이고 C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를 때 표의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소유자를 뭐라고 하냐면 입주, 입주자라고 합니다. 민법의 소유 개념을 이 주택법에서는 입주라고 하고요. 단지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서 살고 있다. 지금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A가 직접 살고 있으니까 얘기할 게 없고 그러니까 202호는 지금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C가 살고 있죠.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용자, 지금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입주자, 지금 임차인을 사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에 다섯 칸 중에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에서는 그건 이제 임대주택법이니까요. 이 집주인을 임대사업자, 쓰는 사람은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임대사업자, 임차인. 다섯 번째 법, 공공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 임차인.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마다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건 외울 수 없어요. 그 법을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고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지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울 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단지 30채 이상 지을 때에는 달랑 집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대조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사용하는데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즉 30채 이상 지을 때에는 주택 집만 달랑 지어서 집만 달랑 팔아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한 세트로 같이 지어야 된다. 주택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시설들의 이름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28쪽 와세요. 2장 주택의 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1번 우선 목차 보시면 28쪽에 네모 1번 사업주체 누가 집을 지을 수 있냐 네모 1번 사업주체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29쪽이요. 네모 2번 주택건설 절차 주택건설 어떤 절차를 거치냐 어떤 도장을 받아야 되냐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8조 네모 1번. 먼저 두 번째 표를 보시면 두 번째 표가 옆으로 네 칸이죠.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감독하지 않는다. 네, 등록해야 된다, 감독을 받아야 된다. 또 아니면 관청에서 감독을 한다. 두 번째 칸, 사업주체 1, 2, 3, 4, 5, 6-1은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감독하지 않는다. 6-2와 7, 7번 등록사업자는 두 번째 칸이요. 6-2와 7은 첫 번째 칸,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감독을 한다, 관청에 감독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표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표에서요. 행정법 이론과 별도로 시험법인 법규에서 사용하는 실예로 허가와 등록과 신고가 있습니다. 이론, 행정법 이론에서는 어떤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법을 실제로 법조문을 만들 때는 그런 거 안 따지고요. 막 그냥 써요. 뭐 6급 주사 아저씨 이것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저씨 나가고 딴 아줌마 들어오면 또 그 아줌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법 표현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법 표현을 갖고 어떤 이론을 떠올릴 수는 없고 이론 내용을 법에 적용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행정법 이론을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빼고 그냥 대표적인 예들로 들어보는 겁니다. 건축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그만 건축,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등록이 우리 시험법에 한 수십 번 넘게 나오는데 마르고 고달도록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등록. 등록도 역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은 뭐냐면 신고는 출생신고 한번 하면 끝이죠. 끝이에요. 그냥 나 한다. 관청에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등록은 나 뭐 이거 가출하고 자본금 3억 원? 알았어. 3억 원 있어. 통장 받지? 나 등록할게. 등록증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등록은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감독 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조그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등록의 핵심이에요. 요식업 등록 식당 했죠. 언제라도 식품 위생과 직원 문 열고 들어와서 강제로 가보여 주인이 찬성 그러니까 동의하든 말든 냉장고문 열어볼 수 있죠. 기한 유통기한 지난 햄 있으면 그 폐기 처분하고 영업등기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학원요 언제라도 애기들 공부하는 학원 교육청 직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수업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래서 애기들 화장실 제대로 갖춰진지 조명 환기는 어떠한지 뭐 마시는 물들은 어떠한지 등등 언제라도 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집장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조그만 잘못이면 뭘 때리고요? 영업 정지. 큰 잘못이면 뭐요? 업계를 떠나거라. 그 업계에서 내쫓는 겁니다. 그 업계에서 내쫓는 게 뭘 취소 말소해서요? 등록을 취소 말소해서 그 업계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대 통신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거기를 영업정지 때린다고 치자고요. 3개월 영업정지. 그럼 이제 3개월 영업정지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전화기를 못 쓴다는 얘기죠. 아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 어떻게, 내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기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통신이 다 마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 불법 이익 다 토해내. 대신 일은 계속 하되 불법 이익을 다 토해내 하는 게 과징금. 등록 취소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때릴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아니 얘는 반드시 업계에서 쫓아내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 말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큰 잘못 저질러서 등록 관청에서도 봐주고 싶어도 너는 안 돼. 너는 이 잘못 저질렀겠네. 너는 안 돼. 등록 취소 말소 하라고 법에 돼 있어. 취소 말소 시켰어요. 그랬더니 개똥이가 그건 근데 등록 말소돼 버렸네. 기분 안 좋아. 그래서 친구들하고 월요일 저녁에요. 술 한잔 하고요. 다음 화요일 아침 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나 다시 일하려니까 등록하러 가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반성 두 글자 몇 년이요?
2년. 2년 동안은 벽 보고 머리손 하고 있다가 반성이 끝나고 와서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말소했다고 하루 이틀 지나서 나 또 등록할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뭐 아니면 또 뭐 무슨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으면 또 미성년자가 재산 소유자는 되잖아요. 뭐 자주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자주 있고요. 아, 손녀딸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손녀딸 이쁘다. 그러니까 산 두 개요. 그러니까 돌 그러니까 뭐 백일잔치 합니다. 아이고 백일잔치에 상가 한 동요. 그다음에 돌 잔치를 합니다. 돌잔치 아이고 우리 손녀딸 아파트 세 동요. 아, 세 채요. 뭐 이런 경우들 자주 하시잖아요. 네. 아무튼 뭐 자주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미성년자 세 살짜리가 집 장사를 한다거나 세 살짜리가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보호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등록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성 말소되고 2년 되지 않은 사람이나 등등등 할 수 없다. 허가와 신고는 빼고요. 20군데 등록이 20번 넘게 나오고 20번 넘게 나올 때마다 각각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얘는 이제 법조문에 녹아져 있으니까 이게 독자적인 내용으로 법으로 쓰여있진 않은 거고 결격 사유, 요건, 특히 그 중에 등록 취소 말소 해야 된다. 영업등기 대신에 과징금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이 틀은 등록 때마다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그래서요. 28쪽 두 번째 표를 보시죠. 두 번째 표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X가 지금 이런 뜻이었죠. 법에 따로 쓰여있지 않다는 얘기였고. 먼저요. 첫 번째, 7번 먼저 보시죠. 등록해야 된다. 뭐라고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업자는 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대목이 핵심이고 이것을 근데 요게 법으로 쓰이진 않지만 이런 이론적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탕으로 깔아 두셔야 되고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28조 표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1, 2, 3, 4, 5, 6-1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그 업자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칸 6-2는 뭐 아무튼 지금은 곁까지고요. 7번 등록사업자 일반적인 건설회사들은 첫 번째 칸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감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29쪽에 네모 2번 주택건설 절차가 있죠. 첫째 줄은 아까 보셨던 건축허가고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건축하려면 세 번째 칸, 건축하려면 두 번째 칸, 건축허가증, 건축허가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첫 번째 칸, 그러면 두 번째 칸 건축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다섯 장, 선착순 뛰어가기 다섯 장 그런 거 아니잖아요. 뛰어가서 잡는 거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뭘 넣는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건축허가 신청을 넣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그다음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는 겁니다. 건물상 주제 줄 역시 주택법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택법 첫 번째 칸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해 주세요 신청을 넣고 사업 두 번째 칸 사업계획 승인을 할지 말지는 100% 관청 마음이고 세 번째 칸 승인을 받은 자는 세 번째 칸 사업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칸 사업이 끝났으면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네, 여기서는 말이 또 조금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에 대한 검사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30일 생략하고요. 32쪽에 3장 주택의 공급이 있는데 먼저 네모 1번 제목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서요.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 그런데 선분양, 후건설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모 1번 전체는 끝에 이건 해설이다. 이건 법조문에 어디 한 군데 딱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띄엄띄엄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 세무가 직접적 뭐 범위는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제하지 않은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에 곳곳에 일들이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팔죠. 연립이나 다세대요. 그러니까 돈 내놓고 돈 먼저 주고 그러니까 공사를 맡긴 거예요. 집장사가 집을 지은 거 지어놓고 팔아요.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거죠. 사는 사람도 미리 돈을 맡겨놓은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집을 보고 사는 겁니다. 똑 싸세요. 똑 싸세요. 돈 먼저 줘요. 떡을 사요. 만들어진 떡을 사죠. 자동차. 만들어진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냉장고를 사는 거죠. 집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건설.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요. 후 분양. 먼저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겁니다. 네, 분양이라는 표현은 아시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 101동을 통째로 양도하면 통째로 양도한다. 그래서 뭐가 될 거고요? 통양. 그런데 이걸 통째로 양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중에 503호 얘만 끊어서 썰어서 양도하잖아요. 나누어서 양도한다. 분양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요. 이게 원칙이죠. 근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예외로 뭐가 있고요? 선분양이 있는 거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도 팔아먹었죠. 여기는 뭐고요? 집을 짓지도 않고 돈부터 땡기는 겁니다. 선분양, 돈부터 땡기는 거고 그래서 그 돈 갖고 집을 나중에 지어서 돈 낸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선분양 후건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팔면 집을 지어서 공급 팔면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집장사 A가 있고 집을 받고 싶은 B1, B100명까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 규정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내용은 이상을 자세히 세부 이상을 바탕으로 이거 자세히 보시고 기본 과정에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을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